1948년 4월 봄내음 가득했던 제주는 점점 찢기는 상처와 고통으로 평온했던 섬 전체가 점점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. 하루하루가 두려움 속에 정체된 시간처럼 멈춰버린 듯 했지만 가족들은 그저 이 고통의 순간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바랬습니다. 이후 늦가을 소개령이 내려지자 옥자 할머니의 가족들은 제주 화북리 고늘동 마을로 거처를 옮겼습니다. 며칠 뒤 옥자 할머니의 아버지는 외양간에 두고 온 소를 살피시려 다녀오겠다고 말을 남기고 가시나물로 돌아간 뒤 토벌대에 의해 죽임을 당했습니다. 이듬해 봄에 이르러서는 당시 5살 옥자 할머니의 어머니가 고늘동 인근 화북천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부모를 잃은 언니와 동생마저 굶주림과 병마를 이기지 못한 나머지 서천 꽃밭으로 떠나셨습니다. 5살 나이에 홀로 남겨진 옥자 할머니의 70여 년은 흐르지 않는 정지된 시간이었습니다. 4.3의 피바람은 이렇게 긴 세월이 무색하게도 여전히 5살 옥자인 팔순 노인을 남겨놓았습니다.